면도요? 아, 제모하고 싶네. 제모 말이 없네. 면도 갖다 드릴까요? 어, 면도기 좀 주라. 면도하래, 시청자분들이. 영상... 자다 왔어요, 자다가. 예, 한 시간 집에 딱 들어오니까 방송하기 두 시간 전이라서 한 시간 정도 자고 왔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어떻게 이번 달에 월화수 이렇게 쉬었네요. 예. 보통 회사원들도 연차가 며칠 정도 주어지죠? 한 연차 예. 연차 휴식권이 한 20장 정도 주어지지 않나? 1년에? 형 앞에 있어요. 그중에 그중에 한 8일 정도를 8개 정도 쓴 듯. 15장.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컨셉이 뭐야? 아, 뭐 신앙 가고 막 그런 거? 어, 안 해요. 응, 안 해. 와. 이제 장마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듯. 아침에 낮이었죠? 낮에 잠깐 이렇게 그 영상 찍으려고 유튜브 좀 찍고 그러고 왔는데 잠깐 나갔는데도 예, 엄청 덥더라고요. 숨이 턱턱 막히대. 쉬면서 바이크 계속 탔죠. 화요일은 아예 안 타고 예. 월요일 타고 뭐 그러고 이제 수요일 어저께였죠. 월요일 수요일 타고 화요일은 비 와가지고 안 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간만에 그 저 잠수교 거기 또 라이더들 성지잖아요. 갔다 왔는데 사진이 올라왔는지 한번 패닝샷을. 거기 이제 그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잠수교에 막 저녁에 나가 있어요. 예. 바튬이라고 대한민국 최대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진 올리려고 약간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예. 여기 있다. 아이고, 딸기님이 333개를. 딸기님 고맙습니다. 333개 감사합니다. 딸기님. 하이. 감사합니다, 딸기님. 대답하십시오. 하트. 네, 저도 하트. 감사합니다. 333개. 고맙습니다. 어제가 며칠이었죠? 어제 26일이었죠? 26일이죠? 패닝샷 한번 싹. 내가 찍혔을라나? 가면서 V는 안 하고 그냥. 나다. 나 찍혔다. 오. 내 화질이 막 그닥 좋지는 않네. 예. 이거 기름통이고 제가 티셔츠 입어가지고 그리고 반대편 손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사진이 막 그닥 이쁘게 찍히진 않은 듯. 아, 이건 개인 사진이고.
나 나왔나요? 저 있나요? 안 나왔네요, 여기는. 나 나왔나요? 나 나왔나요? 에이, 안 나왔어.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달빛 어서와. 안 나온 듯? 에이, 한 장밖에 안 찍혔네. 뭐야? 한 장밖에 안 찍혔다. 그 한 장도 그렇게 이쁘게 찍힌 사진이 아니네. 아이씨. 제대로, 너무 빨라서 제대로 못 찍었나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 유턴해갖고 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찍으려고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딱 이러면서 찍었는데, 에이, 한 장밖에 안 나왔어. 기다리면은 또 다른 분들이 저기 해줄라나? 예. 근데 이게 제일 잘 나오긴 했어요. 그죠? 양만장에서. 그냥 이거 그냥 뭐 포즈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출발하기 전에 얘기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여기 잘 찍히긴 했음. 한 장도 못 건졌네. 좀 사진 카드 잘 나오면 이제 막 프사로 해놓죠. 네. 벌써 지금 제가 내가 언제 받으러 갔지? 랄프야? 아, 이걸요? 어. 그게 화요일이었나? 월요일이었나? 언제 받으러 갔는지 아예 기억이 안 나네. 일단 한 달 안 됐어요. 이거 영상을 보면 되겠네. 영상은 아니지. 그거는 박스 깐 날이고. 좀만 있어봐. 이 영상을 받고 나서 그리고 조금 있다 가서 7월 7월 초였음. 7월 3일? 어. 7월 3일? 월요일, 월요일 나왔잖아요. 아,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 그럼 7월 3일이에요. 7월 3일, 지금 며칠이지? 지금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이니까 24일. 네. 24일 만에 벌써 지금 2900km를 탔어요. 예, 네, 많이 탔죠. 못해도 하루에 120km 탔다. 못해도 하루에 120km 정도 탔다. 어, 장마인데도 불구하고 내일 이제 엔진오일 갈러 센터 한번 다시 들리려고요. 그 영상이 그때 나왔던데 KTM 센터. 이렇게 에어컨이 좀 약하냐? 출력이 좀 약한 듯? 좀 소리가 많이 납니다. 오, 덜덜덜덜 거리네. 저 친구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봐봐. 안쪽에 소리 나는데. 밴드? 어. 형 어제 노래방 갔어요? 아니, 노래방 안 갔어요. 아, 그거 뭐 가라오케나 가야겠다, 술이나 마셔야겠다 했던 거 장난이에요, 장난. 예. 뭔 가라오케는 가라오케요, 돈 아깝게. 안 갔어요, 노래방. 월미도는 갔었음. 월미도 그냥 펀치 치러. 딱 9670점이 1등이었는데. 코트님 보고 싶었어요. 캐티언 님 안녕하세요. 100개 고맙습니다. 캐티언 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해요, 캐티언 님. 그 9670 몇 점인가? 그게 1등이었는데 9620점까지밖에 안 갔음. 50점 정도 딱 남겨놓고 1등을 못 먹었네. 잘못 쳐갖고 지금 엄지 여기 뭐라, 여기 연골, 뭐 뭐라 그러죠 그거? 인대? 이게 좀 늘어난 듯? 아파요. 예. 좀 한 며칠 있으면 또 좋아짐. 잘못 때려갖고 아파 죽겠네.
예. 네. 맞지, 가라오케 갈 돈이면은 오일 갈고. 아, 비오바리님. 아이고, 싸버렸다. 히든요. 하이요, 반갑습니다. 비오바리님, 어서오세요. 아, 1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일본 사는 꽃박이. 예. 그때 통화 못해갖고 좀 아쉬웠는데. 어, 또 오늘도 왔네. 아, 일본 또 가고 싶다. 일본에 그때 여행방송 2박 3일 했을 때 엔화 70만원 정도 남겨놓고 왔는데 나중에 일본 가가지고 쓰려고. 어, 다음에 한번 또 가려고요. 근데 보면은 일본이 약간 일본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갔던 데가 어, 여기잖아요. 오사카잖아요. 오사카. 여기쯤이었는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 존나 위에. 그 홋카이도 아니에요. 어, 이쪽 좀 온도가 어때요? 더위에, 더위에. 거기 한겨울이야, 한겨울. 어, 홋카이도. 삿포로 저기. 여기 좀 시원할라나요? 추워요. 홋카이도 가면은? 그치, 위로 가면은 위로 갈수록 춥다며. 홋카이도 한번 갔다 오고 싶네. 눈 내리는 온천. 어, 지역은 겨울철에 가는 게 정말. 아, 지금은 여기도 덥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봄 날씨라고 하네. 아, 지금 가면은 봄 날씨라고. 오, 별로 안 덥고 좋겠네. 홋카이도를 한번 가보고 싶네 이번에는. 사람들 졸라 많은 약간 도심지 말고. 아, 에어컨 소리 너무 덜덜거리니까 짜증난다. 이걸로 저기만 두죠. 홋카이도 지금 28도 정도, 더우면 30도여요. 지구 미쳐서 요즘은 삿포로도 더워요. 아, 진짜요? 됐나요? 덥구나. 우리 집도 지금 더워요. 우리 집도 개같이 덥네요. 비오바리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할 게 없다고? 왜 할 게 없어?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약간 지역에 특색이 있는 뭔가 즐길 거리를 즐기면 되지. 안 그런가요? 예. 네. 아니, 먹방 굳이 별로 안 땡기는데요, 먹방? 어. 삿포로가 진짜 일본 여행 많이 가본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아, 일본 한번 다녀오고 싶긴 하네. 유튜브나 찍으러. 예. 오늘 유튜브 영상 뭐 찍었냐면은 사실 그 북한? 북한에 북한 식당이 있더라고, 인천에. 유명한.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싶어갖고 한번 가서 체험을 했어요. 그거 하고 그냥 그 유튜브 올리고 그거 유튜브 찍고 그러고 왔었어요. 응, 인조고기 밥 이런 거. 촬영 허락 뭐 해주시던데. 그냥 너무 익숙한 것처럼 거기에서 난장만 안 까면 되는 거지. 예. 아니, 랄프는 오토바이 안 타요. 예,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찍으려고요.
다음에는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 아까 원래 그 저 뭐야 맥도날드 가갖고 대파버거 그거 리뷰 하려고 방송에서 한 거 말고 맥도날드 직접 가가지고 그거를 할까 아니면 좀 뭔가 이색 음식 같은 거 먹으러 한번 가볼까 하다가 북한 음식 먹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끌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맥도날드 안 가고 저기로 갔죠. 북한 음식점으로 갔죠. 그거 영상 찍었고 다음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너무 덥잖아 이제 장마도 끝나고 했으니까 다음에는 그거 찍으려고요. 저 뭐냐 태백?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 더운 곳? 네 한여름에도 그 패딩 입어야 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 태백에. 그래서 그런 데 한번 가가지고 영상 한번 찍으려고. 시기상으로는 뭔가 타이밍적으로 그게 맞긴 하죠. 그게 뭐 지금 신안 가는 게 맞긴 한데 가가지고 뭐 다 똑같은 내용일 텐데 유튜버들 요즘 거기 많이 간다고 하긴 하던데. 신안이 핫플레이스가 되긴 했는데 신안 가서 뭐 진짜 누구랑 인터뷰를 하겠어요. 인터뷰 다 안 해주고 막 그런다더만 비협조적이라고. 왜냐면 신안의 이미지를 망칠 것 같아서 그때 좀 이제 섬노예 나와가지고 그때 좀 많이 정부한테 두드러 맞았나 보지. 그러니까 좀 전국민한테 좀 두드러 맞아갖고 그거 PTSD 때문에 신안에 이제 온 외지인들한테 약간 좀 경계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난 솔직히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뭔가 관광 사업이라든지 약간 외지인들한테 조금 친절하게 뭔가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 신안 내부에서도 어떤 그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예 많이 안 살긴 하나 봐. 섬에다가 뭐 거기서 뭐 먹고 살겠어. 염전에서 뭐 소금 캐는 거 말고는 너무 소금 원툴이니까 뭐 해먹을 게 없지. 뭘 하겠어 대체. 그리고 뭐 지자체에서 어떻게 투자를 받겠어. 힘들지. 신경이나 쓰겠어?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안에다가? 자기 정치 생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신안을 키우겠다고? 소금빵 같은 건 괜찮긴 하겠다. 신안 가가지고 어차피 소금 원툴 도시기 때문에 소금빵 같은 거 관광산업으로 해가지고 베이커리를 하는 거지. 재밌겠네. 소금 커피요? 난 소금 커피 안 먹어봤는데 뭐 커피 아메리카노에다가 소금 탄 거예요? 존나 맛없을 듯. 아 그거 먹어봤다. 소금 커피이긴 한데 약간 뭐 카푸치노? 아니 그 막 그 거품 같은 거 이제 올라와 있고 살짝 짠맛 나게끔 그 돼 있는 거. 최근에 강화도 가가지고 한번 먹었었음. 내가 먹었던 게 뭐더라? 강화도에 베이커리 카페 개 많거든요. 소금 커피. 이렇게는 검색해서 잘 안 나오긴 하네. 메뉴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소금 커피 치니까 소금빵밖에 안 나오네. 골프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옆에 카페들이 많아요.
솔트 커피 같은데 이름이 약간. 그냥 저냥 뭐 괜찮다. 고소하던데요. 거품 있잖아 위에, 그 커피 위에 뜨는 거품 크림, 그게 약간 좀 짭짤해요. 이따가 싸온 죽이나 먹을까? 네, 그거 좀 출출하실 때 제 판에 둘이서 이제 백숙 시켰는데 고기 다 먹고 그러고 나서 죽 한 두 그릇 정도 퍼먹고 그러고 엄청 많이 남아가지고 예 쌓았어요. 그 누룽지 죽. 예. 이제 막 더워지고 얼마 전에 막 뭐 초복 중복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 당연히 싸주죠. 양이 엄청 많다니까. 내가 오늘 갔던 그 누룩골이라는 거 자체가 예 여기에요. 여기 오, 닭이 55,000원이고 우리가 먹었던 거 오리인데 오리가 60,000원. 근데 좀 양이 적긴 하더라. 확실히 큰 고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닭 말고 오리를 먹는 이유가 가슴살, 닭가슴살은 되게 퍽퍽해요. 근데 오리 닭가슴살은, 오리 가슴살은 하나도 안 퍽퍽해. 약간 이런 질감임. 부드러워 오리는. 이거 그냥 두 번 정도 퍼먹고 예, 이건 국자예요. 그래서 집에 좀 쌓았어요. 나중에 먹으려고. 한우보다 뭐가 비싸요? 한우가 훨씬 비싸지. 물가에 대한 이해도가 1도 없으시네. 한우는요 뭐 135g? 140g? 그거에 막 38,000원 막 부위별로 막 4만원까지도 팔고 막 그래 그 지랄하는데 예. 한우가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었으면 더 붙었죠. 오리랑 닭은 그나마 좀 이제 요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약재 들어가지. 거기다가 뭐 죽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니까 또 보양식이라는 인식이 강해갖고 그렇게 비싸진 않은 듯. 저번에 장어집 갔던데요 거기 연천 거기 옮기셨대요 사장님이. 잘 되셔갖고 가게를 옮기셨나봐요 다른 데로. 예, 너무 외지긴 했으니까. 연천이면은 사실 뭐 군부대밖에 없죠. 근데 그때 방송을 하고 제가 이제 거기를 두 번인가 찾아갔었잖아요. 바이크 타고 가갖고 진짜 먹방 야무지게 찍어갖고 그런지 그날 시청자 수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바이크 방송하고 이제 뭐 먹방할 때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한 1,800명? 2,000명? 그 정도 이렇게 낮에 보셨는데 그거를 이제 보고 시청자들이 많이 찾아갔어요. 장어집을. 그리고 저희 카페에다가 인증하신 분들만 해도 다섯 분은 될 거예요. 그 외로도 많이 가셨나봐요.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었죠. 예. 그 내가 아는 지인의 추천으로 갔기 때문에 그 지인이 한번 갔었는데 우리는 그때 바이크 타고 방송 안 할 때 가서 먹었었기 때문에 저기 그 방송하시는 분 나중에 꼭 오시면 오실 때 말씀 좀 해달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뭐 서비스로 한번 해주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안 갔음. 근데 앞으로도 갈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늘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때가 아마 4월달이었을걸요? 예, 4월달에 내 인생에 먹을 수 있는 모든 총량의 장어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날. 그래서 나 이제 장어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장어가 그러니까 뭔가 내 뇌가 받아들이기에는 장어 사진만 봐도 약간 이런 느낌이야. 5월 22일을 마지막으로. 예, 5월달이 마지막으로 왔었네요. 예, 안 가요 안 가. 장어 안 먹을 거임. 장어 이제 못 먹겠어. 너무 많이 먹었어.
4월, 5월 통틀어서 뭐 장어만 한 막 6kg, 막 7kg 먹었을 듯? 예, 네, 배부르죠. 배부르게 엄청 먹었죠. 장어를 먹을 배는 없어, 이제. 느끼하죠? 근데 뭐, 이제 이거저거 곁들여서 먹으니까. 오늘 방송하고 내일은 이제 바로 센터 가갖고, 엔진 오일 갈고, 점검 받고 또 해야겠네. 그 2,000km마다 한 번씩 가는 게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다. 차는 안 그런데요, 맞죠? 엔진 오일 바꾸는 주기가. 장어 질려버렸음. 내일 휴방인지 아닌지는 왜 물어보세요? 내일 휴방인지 아닌지는 내일 공지를 보시면 되겠죠. 예. 지금의 내가, 내일의 내가 어떻게 다를지 모르니까. 근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월, 화, 수를 쉬었기 때문에 목, 금, 토, 일은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쉬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아마 내일 할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전기차는 그런 게 없으니까 편하긴 하겠다. 랄프 데려가려고 했는데 랄프가 너무 멀어갖고 안 갈라 그래. 장어 먹으러 100km를 간다? 왕복 200km? 안 가지. 랄프가 그렇게 막 먹는 걸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응. 여친이랑도 뭐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잘 안 돌아다니지 않아? 보통 시켜 먹어. 맛집은 다 가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커플이 되고 나서 커플이 이제 막 이제 엄청 쌓이면은 그 사귄 기간이 이제 되게 많이 쌓이고 그러면은 이제 데이트하러 갈 곳도 없고 다 가본 곳에다가 이쁜 카페 맛집 하도 많이 돌아다녀갖고 그냥 이제는 그냥 요양하듯이 그렇게 있는 것도 좋지. 예. 쉬러. 그나저나 오펜하이머 영화 존나 잘 뽑혔다던데 보러 가고 싶긴 하다. 8월 15일 나옵니다. 8월 15일. 한 달 한참 남았네. 네. 나중에 오펜하이머는 한번 보러 갈까요, 여러분들? 오펜하이머 이제 개봉하는 날 오전에, 평일 날 오전에 한번 콧박이들 정모를 한번 해야겠구만. 청라 CGV 앞에서. 밀수도 이번에 나왔죠. 류승환 감독님 거. 밀수, 오펜하이머.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거는 9일 날 나와요. 8월 9일. 콘크리트 유토피아. 지금 인터넷으로는 캔 버전이 떴다고. 알바노님. 아, 내가 무슨 얘기 할지 이제 이쯤 되면 알지 않아요? 예. 그런 거를 언급을 하지 마세요. 그런 경유, 뭐 그런 뭐 캔 버전 뭐 이런 거 진짜 존나 짜치는 거 같아. 영화 산업을 존먹는. 아니 난 내가 본 게 아니라 그냥 캔 버전이 떴다고요. 그러니까 안 궁금하다고요. 예? 그런 걸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잘 나온 영화들은 영화관 가서 봐야죠. 그 캠 버전 화질도 구리고 음향도 쓰레기에다가 그 자막도 어둠의 경로로 막 대충 입혀진 그런 거를 보고 싶어요? 예? 소비 좀 합시다. 소비 좀. 요즘 사람들은 컴퓨터로 너무 많은 걸 다 하려 그래. 그게 문제야. 사실상 컴퓨터 있으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좋긴 좋겠죠. 예.
극장 가서 보려고 헌혈해서 영화관 티켓 또다시 했다고? 헌혈 아직도 헌혈하면 영화관 티켓 주나? 근데 이제 뭔가 더 이득인 듯? 영화표 값이 비싸져가지고 바비 같은 건 안 보죠. 바비를 왜 봅니까? 예. 약간 바비도 있고 좀 디즈니 산하의 그런 영화 아닌가? 바비 인형 그 바비 인형의 그 바비 8등신의 예. 근데 지금 더블 스코어로 쳐발랐던데 오펜하이머를.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 예고편으로 이병헌님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좀 뭔가 얼빵해 보이던데. 생각이 감사합니다. 나 아이스크림 하나 주라 랄프야. 예, 뭐로 드릴까요? 약간 상큼한 거. 상큼한 거. 생귤 탱귤 같은 거. 아, 그거. 확인했어. 아니 이병헌 얼빵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콘크리트 생기생들이 있네요. 유토피아 봐봐요. 아니요 이병헌이 얼빵하다는 게 아니라 극중에 약간 이런 느낌이라니까. 메인 예고편 봐봐. 지금 사진도 존나 얼빵하잖아. 나온 것도 얼빵하잖아. 얼빵하잖아. 멋있는 역할이겠어? 얼빵하잖아. 이 아파트가 알파 봅시다. 이거 엄청 비싼 거거든요. 아파트는 도와주세요. 주민들과 네. 머리 스타일이 왜 그러냐면은 약간 좀 덜 떨어지게 묘사된 게 아니라 말투는 안 그래요. 보니까 그거 같아. 저 머리를 못 깎아서 유토피아 그래. 그 뭐라 그러죠? 어? 알파야? 그게 그 뭔지 형이 뭘 말하는지 알거든요, 제가.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 이런 세계관에 있으면은 이발도 잘 안 하게 되잖아. 오로지 모든 게 생존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삶 자체가 그래서 약간 머리가 이렇게 저렇게 산발이지 않을까? 아, 물도 아껴야 되고. 어떤 성공한 배우가 저렇게 망가지겠노? 대단한 거지. 콜라님 말은 좀 이해가 안 감. 예. 다 영화에 섭외가 되고 영화 출연료 개런티가 있고 몸값이 있고 한데 영화 한 편당 출연료가 보통 이병헌급 되는 S급 배우는 얼마를 받겠어요? 예. 물론 연기력이 받쳐주고 하니까 어떤 역할이든지 당연히 입금되면 하는 거지. 일의 순환이지. 뭔가 너무 예술적인 측면으로만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이병헌의 출연료는 너무나도 비싸다. 예. 그러니까 멋있는 역할만 하려고 하는 배우가 어디 있겠어. 배우로서 욕심이 있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연기할 때 스펙트럼? 예.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연기 저런 연기 다 해보는 거지. 고구려 치니까 7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대요. 7억 원 주면은 망가지는 연기? 저 7억 원 주잖아요? 똥 먹는 연기. 진짜 실제 똥을 먹으면서 연기할 수 있어요. 예. 그냥 똥 먹을게요. 그냥 삼시세끼 똥 먹을게요. 예, 진짜로. 7억? 아이씨 못 참지. 예, 다 동의하시죠?
나는 7억 안 바꿔도 먹음. 많이 드시고요, 님아. 예. 많이 쳐드세요. 똥이나 쳐드세요. 예. 생귤 탱귤. 그만하세요. 뇌절 그만. 이런 그 과즙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 특이죠. 쪽쪽 빨아가지고 하얗게 만드는 거. 즙만 빨아먹기. 옛날에 요구르트 많이 얼려서 먹었죠. 그래서 요구르트를 얼린 다음에 거꾸로 들고 송곳니로 살짝 구멍 살짝 낸 다음에 쭉쭉 빨아먹고 그지랄 많이 했죠. 아니요, 머리 이제 슬슬 자르러 가야 되는데 귀찮아 죽겠네. 이번에도 집에서 밀까 그냥? 옆머리만? 맞아, 미용실 가는 게 귀찮죠. 이제 바이크 다시 탈 거죠? 장마 끝났으니까. 네, 내일 타야죠. 오늘은 안 탔어요. 목요일은 안 타고, 수요일은 타고, 화요일은 비 와가지고 안 타고, 월요일은 탔어요. 예. 장마가 너무 길긴 했어. 예. 아, 신경 변화요? 누가 정리를 잘 해놨던데요? 누가 카페에다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생방송으로 뽑아내는 약발, 오슈, 먹방, 핫방들과 다르게 지금껏 채널에 없던 다른 유형의 바이크 리뷰 영상을 올렸고 꽤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마침 방송의 작품도 잘 안 터지던 시기였기에 작심 프리선언을 하며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고 바이크 영상의 반응들이 확실한 민심인지 불확실한 신기루였는지 확신이 필요했음. 예. 이런 요즘 AI가 유행이잖아요. 저도 AI로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23일에 올린 소래포구 영상이 평소에 올렸던 영상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추월해버리면서 단시간에 8만 조회 수를 찍었고 의구심이 들었던 민심이 증명된과 동시에 앞으로는 이런 유형의 영상으로 알고리즘 유동층을 유입시키고 보정층으로 안착시키면서 다시금 채널을 키워볼 수 있겠단 희망과 안도감이 생겼을 거야. 생겼을 거야. 그게 곧 자신감으로 이어진 결과 이 한편의 영상 조회 수에 안주하지 말고 아프리카 미중까지 다시 잡아보자는 마인드로다가 승화시켜서 둘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다 이 말이야. 분명 프리선언한 지 얼마 안 돼서 적은 개수의 결과물로 판단하는 것이 이를지 모르겠고 앞으로를 더 지켜봐야겠지만서도 생각해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고 걱정했었지만 첫 술부터 배가 부르게 됐으니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그 생각이 시청자 입장에서도 전혀 부정적이거나 유해한 것도 아닐 뿐더러 새로운 도전 쭉 펼치면서 다시 민심도 사겠다는데 어느 누가 뭐라 하겠는가.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아주 해석을 잘하셨더라고요. 예. 제 신경 변화에 대해서. 결론을 열심히 하겠다 이 말인가. 네, 그렇죠. 뭐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근데 뭐 격주로 근데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쉬거나 이런 것들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전에 그 빡빡한 스케줄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뭐 월화 제외하고 또 쉬는 날이 하루 정도 추가될 수가 있다. 랜덤적으로 뭐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죠? 네. 근데 사실 이제는 내가 뭔가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도 뭐 불만이 없잖아.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도 그냥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지 뭐. 맞아. 꿈 안 보면 그만이야. 좋은 마인드예요. 예. 오히려 이제 약발방 영상은 별로 크게 인기가 없는 듯. 풀 영상에서 많이 잡아먹어서 그런지. 그렇죠. 그게 좀 커요. 생귤탱귤은 너무 땅땅 깡깡한 게 문제야. 너무 단단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빨로 깨물 때 뭔가 특유의 기분 나쁜 느낌이 있어. 내가 이빨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딱딱해. 그리고 이게 약간 표면이 약간 날카롭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지 깨물어 먹을 때 뭔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으스러지면서 나는 그 느낌이 되게 좋지가 않네. 맞아. 눈 뭉쳐놓은 느낌. 담배 없다.
맛은 있는데 식감이 좋진 않다. 뭐야 그 좀 화려한 기계 그거는 오토바이 있나요? 뭐 어떤 거? 아 그거? 네. 어 왜? 충전 시켜 놓으면 아 전담? 네. 아이고 라이터 없나요? 라이터요? 아 여기 여기 이걸로 하면 돼. 네. 어. 아 그거 네. 사람도 좀 쓰시죠. 다운바가 뭐예요? 다운바? 약간 그런 건가? 다운? 주스 같은 건가 보네. 과일바네요. 과일바. 과일바. 자연에서 갓 나온 바네요. 이거네. 맛있겠는데요? 존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같네. 제과점 같은 데 가면 파는 바 하나에 막 2,000원짜리 이런 거 같은데. 우와 패션후르츠 맛 아이스크림 있어? 오 약간 끌리는데? 40개에 35,000원이면은 하나에 1,000원도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싸네. 빙그레 거고 포장지도 보니까 약간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같은데. 저 주문 좀 해볼까? 아 그리고 어제 릴스를 내가 봤는데 이제 제가 저는 페북이랑 인스타랑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는 제가 가입을 안 했는데 페북은 예전에 이제 가입해놓은 계정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보통 사진 같은 것만 그냥 좀 올리고 막 그러냐 그러는데 어 수요 없는 공급이지 어떻게 보면 정말 페북은 좋아요 막 10개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예, 네. 암 수요 없는 공급인데. 그게 이제 올리다가 한번 그냥 릴스로 어떻게 하다가 그냥 보게 됐어. 영상 같은 거를. 근데 와 2시간이 녹아있는 걸 보고 나서 와 전두엽 개박살 나겠다 이거. 진짜 위험하구나 릴스가. 쇼츠랑 다름. 쇼츠는 내가 좋아하는 알고리즘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주고 어느 정도 영상이 정제돼서 나와. 되게 자극적인 것들은 못 올려. 또 영상이 잘리기도 하고 막 사고 영상도 있고 막 그 개 물림 사고 뭐 이런 별거 다 나오더만. 막 지역사회 빌런들 나오고. 어 진짜 전두엽 개박살 나는 게 릴스 같은. 존나 매운맛임. 2시간인가 보다가 그거 중독돼 갖고 있는 내 모습 보니까 존나 갑자기 현타가 오더라고요. 약간 어제 막 카페에다 글 올렸지. 아 이거 릴스 계속 보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올리는 거지. 친구들 보라고. 어느 정도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그게 이제 수익이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자기 채널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올리는 식이고 막 불특정 다수한테 공유하는 느낌인데 릴스는 자기 친구들 막 보라고 올리는 것도 있고 막 공유하고 막 이러니까 와 뭐 알고리즘 같은 게 없던데 아예. 쇼츠 자극적인 거랑은 비교도 안 돼요. 쇼츠는 막 넘기다 보면 병신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
유치하고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수산물 아저씨가 갑자기 뭐 끓는 온도에 뭐 멍게를 튀감으면 맛이 어떨까? 맛이 어찔까? 뭐 그런 거 나오잖아. 저 킹받는 영상들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된다니까. 릴스는 막 차에 막 사람 치이고 바이크 사고 나는 영상들 막 모아져 있는 거랑 학폭 영상 같은 것도 막 과감 없이 막 모자이크도 안 돼 있고 전혀 걸러지는 거 없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거 깜짝 놀랐어. 너무 날것 위주의 그것만 나오더라고. 아니야, 틱톡보다 릴스가 더 세요. 외국 영상 같은 것도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막 너무 잔인하고 그러면 잘리기도 하는데 잘리기 전에 막 나오는 영상들 보면은 와, 전두엽 박살나기 딱 좋은 그런 컨텐츠인 것 같아. 릴스는 막 그 팝콘TV BJ들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뺨 때리고 막 대가리 때리고 시청자 상대로 몰카하는데 막 서로 막 주먹을 막 줘 패고 막 그런 거 나오더만. 되게 폭력적이고 그런 거 엄청 많이 나오더만. 약발방이랑은 비교도 안 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오기야. 아, 그거 봤어요. 미국에서 공식 발표했다고. 외계인 미생명체. 그러니까 그 미생명체가 아니라 미생명체가 뭐예요? 그 사람의 사체가 아닌 그거를 보관 중이라고. 외계인의 사체가 미국에 비밀리에 보관이 돼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UFO 관련된 이 청문회가 있었어요. 예. If you believe we have crashed, 추락한 우주선의 존재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해당 우주선 조종사들은 시신이 확보가 되었나? 생물학적 증거물이 확보가 되어 있다. 사람이었냐? Were they, I guess, human or non-human biologics? 휴먼이에요? 아니에요. Non-human, and that 휴먼이 아닙니다. People, with... 존나 충격적인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외계인은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구에 불식착한 그런 UFO 사고 탑승해 있던 그런 외계인이 불식착한 UFO에서 뭐 발견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적으로 뭔가 변형이 있어갖고 약간 기형한 기형아 말고 뭐라 그러지? 막 가끔씩 막 인도 같은 데서 막 손 여섯 개로 막 태어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인간의 형체랑은 다른 뭔가 뭐 염색체에 약간 문제가 있거나 그래가지고 잘못 태어나는 그런 인간의 형상인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그 구조 자체랑 완전 다른 어떤 그 생명체가 사체가 미국에 보관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외국 그저 외계인 사체인 거죠. 외계인 사체가 미국에 어딘가에 보관이 되어 있다.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청문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외계인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걸 믿냐고? 뭐 믿건 안 믿건 다 다르겠지 사람마다.
전에도 외계인 토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존 외계인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봤거나 본 뭐 어 실제로 본 게 아니지만 왜 그렇게 믿냐 우리 존재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존재라고 얘기했잖아 이미 우리의 존재가 외계인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시킬 수 있는 어 그거다 전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면 되죠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고? 말이 안 되지 무리토론 다음 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전달받은 게 없어가지고 네, 예. 예, 예. 일론 머스크는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고? 어. 일론 머스크가 뭘 알겠어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 사람이 남긴 그런 업적 그거랑 별개로 그 사람의 배경이랑 별개로 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어. 주호민 작가님 아들 사건 그거 요즘 그 많이 올라오더라고 어제부터 해갖고 오늘도 이제 주호민 작가님 관련으로 뭐 많이 올라오던데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어 그러니까 주호민 작가님이 자제분이 있으신데 그 자제분이 이제 자폐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학교를 보냈는데 담당 교사가 학대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교사를 고소했다고 네, 최근에 이제 약간 그 교사분 돌아가셨잖아요. 예,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래가지고 막 교사분들 파업하고 막 그랬잖아. 어, 그 요즘 학부모들이 교사를 괴롭히는 그런 내용 관련으로 해가지고 조금 불거졌는데, 사회적으로. 거기 그런 거랑 이제 하나의 연장선으로 주호민님의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 그리고 뭐 같은 주호민님의 자제분의 그 자제분이 다니는 학급에 다른 학부모가 있는데 어 내가 느낀 선생님은 그런 선생님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들도 이제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예 갑론을 박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찌됐건 이미 뭐 고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뭐 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것이 어 그것이 이제 자폐아의 부모를 가진 사람이 교사를 괴롭힘한 것인지 아니면은 교사가 자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어 학대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예 진위를 가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 등교할 때 그 책가방에다가 녹음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녹음을 시켜놓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CCTV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보냈대 그래서 그 증거를 확보했대 그래서 그 증거를 토대로 고소를 했대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바가 없고 어